보라고? 3번. 뭐 한다? Y축에 접한대. Y축에 접하던 원이 있는데, A는 2,8. B는 뭐, 4,4지, 4,4. 맞지? 예. 좀 만난대. 그죠? 예. 두 원이 이 두 점에서 만나요. Y축이 접한대. 그냥 툭 그려볼게요. Y축이 이렇게 있는데, 저 두 점에서 만난대. 맞아? 여기가 2,8. 선생님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 바로 안하다는 방식이에요. 그냥 그려요, 선생님은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안하다하면 그냥 그려버립니다. 두 점에서 만난다니 그렇게 그었어, 선생님이? 이해돼, 안 돼? 그랬더니 2,8,4,4 지나는 건 공통연의 방정식이네. 문제에서 뭐라 그랬죠? 두 원에 뭐를 지나는? 중심을 지나는 직선. 맞아요? 중심을 지나는 직선과, 맞아요? 공통 외접선이래지? 이 새끼도 외접선 맞아요? 같은 방향에 있죠? 이거 보세요. 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이런 걸 외접선이라 그래요. 알겠어? 요렇게 아래에 있는 거, 요렇게. 요건 내접선이 아니야. 저것도 외접선이야. 알겠죠? 그니까, 직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있는 접, 알겠죠? 접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있을 때를 외접선이라 그래요. 그리고 요렇게 되어 있는 걸 내접선이라 그래. 요렇게 직선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있지? 내접선이라 그래. 그러니까 얘도 외접선 맞아요, 안 맞아요? 구하라는 게 이 새끼네. 이해되는데 그림이 금방 나오지? 결국 이 새끼에 뭐 하면 돼요? 수직이등분선 구하면 되겠네. 맞잖아. 왜 이렇게 중심 중심? 아이고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중심선은 공통연을 수직이등분선 한다고 중학교 때 배우죠. 이게 중심선이지? 이게 공통연이죠. 공통연을 수직이등분 한다고 배웠잖아. 그러니 이 중점 잡으면 뭐가 돼요? 얼마야? 3이죠? 6이야? 맞죠? 이 새끼 기울기 얼마죠? 이 새끼 기울기 4에서 2 빼면 2죠? 2, 4에서 8 빼면 빼기 4죠?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이네 얘는? 그럼 얘는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인정하죠? 그냥 2분의 1. 어? 그냥 2분의 1. 그럼 얘 갖고 직선 만들면, 그러고 나서 Y절편 찾아주면 되겠다. 되지? 자, 그 다음에 14번. 몇 번? 14번. 좌표평면 위에 2,1을 지나고 원점에서, 2,1을 지나는 직선인 거지? 그런데 원점에서 거리가 뭐래? 최대인 직선이래? 알겠죠? 최대인 직선. 그죠? 자, 그랬을 때 그 직선과 x-6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은 5래. 그죠? 그 직선과 이 원까지 거리의 최소를 구해보란다. 맞죠?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보세요. 짜란짜란짜란짜란짜란 이렇게 있고 2,1 여기 있네. 맞죠? 자, 2,1을 지난 시 하나 툭 그렸어. 그러면 요게 그 거리를 의미하죠. 맞아요? 2,1을 지난 시 하나 툭 그렸어. 그럼 이게 그 거리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최대여야 되는 거지. 최대인 직선을 찾아줘야 돼요. 그럼 언제예요? 그렇지. 이렇게 수직일 때죠. 왜 그러죠? 생각해보면? 왜 그래요? 요 새끼가 직각삼각형 만들어지지? 얘가 더 긴 거 느껴지죠? 빗변이니까. 그죠? 얘도 직각삼각형 만들어지죠? 얘가 빗변이죠? 항상 제가 제일 길어요. 이해돼야 안 돼요? 네. 그러니까 2분의 1, 2,1 지나고 기울기는 뭐가 돼? 이 새끼가 2분의 1이죠? 그렇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에 이렇게 되고, 그러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5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네. 이해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직선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럼 원은 이렇게 있고 직선은 이렇게 있어. 요 원의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의 최소값 구하래잖아. 원과 관련된 거리 나오면 무조건 중심이라 그랬어.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하고 반지름 빼면 되겠다. 중심 뭐야? 6,4지? 6,4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할 줄 알죠? 되지? 그래서 반지름 빼시면 돼요. 저 무조건 그림으로
기울기 알아다녀. 응. 너 어떻게 했는데? 너 시골했어? 시골 했는데. 나와? 아니요, M이 0이 되어가지고 망했어. 어. 그게 최소인거 같은데? M이 0이 돼. 어. 아니네, 아니네, 아니네. 최소도 아니네, 뭔가. 그림으로 해야 돼. 18번. 자, x제곱에 y제곱은 2야. a점은요, 2, 마이너스 1이죠. 맞죠? 여기서, 여기 원액은 두 접선에, 그죠? 접점이지, 접점. 맞아요?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접점의 x좌표 합을 구하래. 맞죠? 야, 원의 접선 구하는 게 세 가지 방식이 있죠? 세 가지 유형이 있죠? 첫 번째가 뭐야? 위에 점 줄 때. 두 번째가 기울기 줄 때. 세 번째가 뭐야? 밖에 점을 줄 때. 밖에 점을 줄 때 일반적인 풀이가 뭐죠? 기울기 놓고 푸는 거예요. 맞죠? 기울기 놓고 푸는 건데, 얘는 밖에서 구운 건데, 접점이 필요하죠? 접점 놓고 푸세요. 알겠죠? 접점이 필요한 경우 접점을 놓고 푸세요. 그게 더 빨라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접점을 알파벳 하나 놓을까? 어? 되지? 여기 놓자고. 그러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2라고 얻어요? 그 다음에 알파 x, 베타 y가 2라는 게 이게 접선 맞니? 이해되는데 되죠? 거기다가 뭐 집어넣어? 이거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2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2 이래 되는 거 맞아? 이거 둘이 연립하면 되겠네. 자, 그래서 알파 제곱은 베타는 2알파 마이너스 2의 제곱은 2 맞니? 맞아? 그러면 5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8알파 더하기 2는 0 이래 되는 거죠? 이 새끼의 두 근이 접점의 x좌표예요. 이해 되냐? 이해 되지? 그래서 x1 더하기 x2 하면 얼마야? 근계수로 5분의 8 치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3번. 어, 더워. 자, a는 마이너스 1,3이고 b는 뭐야? 1,1이래요. 3pa는 뭐는? 3pa는 2pb래. 2pb 맞죠? 그랬을 때 루트에 x-7의 제곱에 y-1의 제곱, 이 녀석의 최대를 구하래요. 뭘 구하라고? 이 녀석의 최대를 구하란다. 자, 이게 뭘 의미하죠? 이게 아폴로니우스 원이지. 맞죠? pa 대 pb가 몇 대 몇이죠? 2대 3이죠. 그러니까 ab로부터 거리비가 2대 3이, 그대로 차례대로 읽으시면 돼요. ab로부터 거리비가 2대 3이 점의 좌표예요. 맞냐? 그러면 5분의 4분점 하는 거야. 맞아? 저 마이너스 1,3 맞아? 1, 빼기 3이죠. 1, 빼기 3이래더라. x좌표 같으니까 x좌표 건들 필요 없네. 맞지? x 건들 필요 없어요. 자, 그럼 5분의 2는 4,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1이네. 자, 외분점 1, 2 빼기 3, 빼기 1이죠. 자, 2는 4, 얼마야? 9니까 13이야, 13? 맞냐? 네. 그래서 1, 마이너스 1하고 1, 마이너스 13을 뭐로 하는? 지름으로 하는 원이라고. 얘에 대한 데. 네. 그죠? 그럼 얘는 뭘 의미하죠? 얘는 뭘 의미해? 왜 x, 그렇지? y가 2, 원위의 점이래. 아. 그럼 얘는 x, y와 7, 1까지의 거리죠. 네. 그 거리의 최대니까 원과 관련된 건 항상 어디서 한다고? 중심. 중심 얼마야? 1, 마이너스 7이야? 얘 되지? 그러니까 얘랑 얘 거리 구하고 반지름 더해버리면 되지. 이해함? 좋아요. 자, 24번. 몇 번? 24번. 자, x제곱에 y제곱은 9. 요 위를 움직이는 점하고 y는 x-8루트 2야? 요 위를 움직이는 점. 여기 a가 있고 여기 bc가 있어. 이해되죠? 그랬을 때 정사각형이라네. 자, 보세요.
원이 이렇게 있지? 자, 이렇게 있어요. 요 위에 있는 점과 요 위에 두 점, 이게 정삼각형을 만든다 이거지? 맞냐 이거? 네. 정삼각형 넓이의 최대치에서 구하라니까 정삼각형은 이 높이가 최소면 제일 작을 거고 최대면 제일 최대가 나오겠네? 맞죠? 그러니까 이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하고 반지름 뺀 게 최소죠? 네. 이해돼요? 반지름 더한 게 최대네? 이거 좀 해줘볼게 선생님이. 0,0이죠? 0,0 x-y-8루트 2는 0이니까 루트 2분의 8루트 2가 돼서 8이네 이 길이. 맞아요? 이 길이 8이죠? 맞죠? 반지름 3 빼니까 이거 5예요? 이거 5지? 이해돼 안 돼? 반지름 3이잖아. 5죠? 그럼 이렇게 정삼각형 들어갈 건데 여기 길이가 얼마가 돼요? 이 길이가 루트 3분의 5예요. 알겠지? 그럼 면적은 이렇게 둘 곱하면 면적이죠. 2분의 1 할 거니까.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래서 루트 3분의 25가 최소죠. 인정. 최대는 얼마예요 그럼? 11이네.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면 루트 3분의 11이에요.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한 게 그대로 정삼각형 면적이에요. 그럼 루트 3분의 120을 이렇게 나와요. 그럼 둘이 뭐하래? 빼서 정리하세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5번. 자, 3,4를 지나는 직선 중에서, 이거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3,4를 지나는 직선 중에서 안 푼다? 똑같아요. 27번. 자, A는 1,-1이래. B는 3,3이래. 자, Y는 무슨 X? 3X죠. 서로 다른 두 점에 대해서 APB, 앵글 AQB가 모두 수직이래지? 90도래요. 맞냐? 맞죠? 성분 PQ의 길이를 구하란다? 나 보세요. 야, AB로부터 수직인 점의 자체는 뭐예요? 원이에요. 자, A가 있고 B가 있지, 이렇게. 맞아? 이런 점들. 이런 점들. 이런 점들. 이해돼, 안 돼? 이런 점들 모아놓으면 뭐가 되는 거야?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지, 원. 맞아, 맞아.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해돼, 안 돼요? 맞죠? 그러면 y는 3x는 어딘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 이거지? 이해돼, 안 돼? 그래서 이런 점이 PQ가 가능한 거죠. 이해돼,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되지? 되지? 오케이. 자, 그래서 간단하네. 해보세요. 자, 이렇게 있는데 중심이 뭐가 돼요? 중심이 2,1 인정. y는 3x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PQ가 가능한 거라고.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러니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하고 여기서 피타고라스 쓰면 되겠네. 되지? 중주대? 자, 한 번만 다시 말해. 이 AB로부터 ABP 그 다음 ABQ 여기가 딱 직각이어야 되잖아. 네. 맞아? 그러면 AB만 놓고 이렇게 봤었을 때 맞죠? 어딘가 이렇게 해서 직각이래. 이런 직각인 점들을 모아놓으면 결국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주위의 점이라고. 그래야 원주각으로 90도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되죠? 그런데 이 P하고 Q가 어디에 있대? 이 직선 위에 있다며. 이해돼, 안 돼? 그러니 이 원하고 저 직선하고 만나는 지점이 PQ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 그 직선 위에 있는 두 점하고 수직인 거니까. 됐지? 됐어? 오케이, 끄세요. 25번.